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사절 공부하기로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부사절을 공부하기 위해서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거를 조금 복습을 해야 돼. 아니지, 파란색이 아니지. 흰색으로 가야지. 자, 저번 시간에 뭘 공부했냐면, 뭐와 뭐가 있다? 주절과, 그지? 접속사가 있고, 뭐가 있다? 어떤 절이 있다. 이렇게 됐지. 그 접속사의 종류가 두 개였잖아. 주절과 하나가 등이 접속사였지. 등이 접속사가 있고, 그러면 동등한 절. 이렇게 되는 거지. 등이 접속사는 뭐뭐뭐 있었어? and, but, or, for. for. 이때 for 뜻 뭐였지? 왜냐하면이었죠. 근데 이제 주절 뒤에 종속 접속사가 있는 거야. 종속 접속사가 있고, 그러면 뒤에는 종속절이라 하거든? 그지? 그래서 and, but, or, for 빼고, 전부 다 나머지는 종속 접속사고, 그 다음에 그 종속 접속사와 종속절을 누구하고의 관계를 따져서 주절과의 관계를 따졌을 때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로 구별했다. 자, 오늘 좀 필기 길어. 명사절은 뭐였다? 주절의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에 위치했다. 아니면 명사 동격도 있고, 그지? 그거는 앞쪽에 이제 명사절 했던 그 동영상을 좀 보면 돼요. 이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4개 정해져 있댔지. that, 그 다음에 if나 whether, 그 다음에 의문사,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 일지. 이때 이제 저번 동영상에 예문이 조금 하나 잘못된 게 if가 보호자리에 들어갔는데 if는 주어 자리와 보호 자리는 못 들어가거든. 목적어 자리만 들어갈 수 있어. 그거 수정해놨어. 내가 글을 적어놨지. 두 번째는 이제 형용사절인데, 형용사절은 명사를 수식하는 거잖아. 형용사가 주절에 명사를 수식하거든. 이게 전부 다 관계사거든. 그래서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가 접속사 역할을 하거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분량이 너무 많아. 그래서 따로 떼놨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필기가 좀 들어가야 돼. 부사절이지. 부사절이라는 것은 주절을 수식하는 거야. 주절을 꾸며서 부연 설명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I met Jane. 나는 제인을 만났어. 이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문장인 거야. 말인 거지. 메인 클로즈라거든. 근데 여기서 뜻을 부연 설명하는 거야. When, 뭐 했을 때, I walked on the street. 길을 걸을 때, 이렇게 하잖아. 그럼 얘가 부연 설명하는 거야. 시간으로 부연 설명하는 거지. 두 번째는, I met Jane. 나는 제인을 만났어. Because, 왜냐하면, I have to return her book. 이런 거. 내가 그녀의 책을 되돌려줘야 했기 때문에 제인을 만났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이유로 이렇게 주절을 이렇게 꾸미는 거야. 얘는 시간이고, 얘는 이유고. 이럴 때마다 접속사가 달라지는 거야. 이렇게. 그지? 응.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흰색으로 다시 적을게. 뭐가 있냐면, 시간으로 아까 부연 설명을 하잖아. 그럼 뭐뭐 할때 하면 when. 그 다음에 as도 뭐뭐 할 때. 그 다음에 since 있지, since. since는 뭐뭐 한 이후로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after, 뭐한 후. before, 뭐 하기 전. 그 다음에 until. 뭐뭐 할 때까지,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많지, 많아.
그다음에 시간 이유 있었지 이유. 이유가 뭐뭐 때문에 라면 because. 근데 as도 뭐뭐 때문에가 돼. 얘가 뜻이 좀 많아. 여섯 가지인가 그렇게 했거든. 그건 나중에 또 따로 하고. since 있지. 아 since도 뭐뭐 때문에란 뜻이 있다. 그다음에 now 대시라고 있어. 이게 이제 고등부 되면 나오기 시작하거든. now 대시 이유야. 근데 얘가 특별히 이제 now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뭐뭐이니까 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이제 스무 살이니까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어. 이럴 때 you 됩니다. 네 개 정도. 그다음에 이제 조건. 조건은 뭐뭐라면 이렇지. 그래서 if. 근데 if not을 합친 게 뭐뭐 하지 않는다면 unless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조건. 그다음에 이제 더 깊게 가면 as long as 낯선 것들 뭐뭐 하는 한 그런 것들이 나와.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양보야 양보. 양보를 많은 친구들이 조금 잘 모르더라고. 양보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뭐뭐 해도 불구하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인데 사실은 but이란 뜻이거든. 양보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를 해볼게. 많은 애들이 좀 낯설어하고 모르더라고. 자 봐봐. She's young. 그녀가 어려요. She supports her family. 서포트란 말은 지지하다란 말도 있지만 부양하다, 먹여 살리다라는 뜻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녀는 어려워. 근데 뭐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거야. 소녀가장. 이때 but을 쓰면 되잖아. 그지? 근데 접속사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거야. 그녀가 어리지만 이렇게 돼. 그래서 한글로 해석하면 비록 뭐뭐이지만 이렇게 해석하거든. 이게 양보야. 그녀는 비록 어리지만 그녀는 가족을 먹여 살립니다. 이때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접속사가 do 이렇게 돼. 그러니까 do는 but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이제 앞 시간에 설명했던 거를 한 번만 확인해 보면 봐. 접속사가 여기 있지. 접속사는 뒤에 절을 이끄는 거거든. 그러니까 접속사가 없는 게 주절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주절이지. 메인 클로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그녀가 어려워. 이걸 말하고 싶은 거고. 밑에 문장은 접속사가 여기 있지. 그러면 주절은 여기가 되는 거거든. 그녀가 가족을 먹여 살린대. 이게 이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야.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이게 부연 설명이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 여기서 중요한 고 이쯤 되면 나오는 도치가 나와. 도치가 뭐냐면 영이지. 영. 영 이거를 앞쪽에다가 빡 내.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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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왜 내냐면 강조하려고 내거든. 그랬을 때 접속사를 쓰고 she is 이렇게 써. she supports her family는 똑같아. 이것도 양보로 적힌 거야. 비록 그녀는 어리지만 이때 쓰이는 접속사가 as야. as. 요금은 고 이쯤 되면 나와. 어렵지 그지? 그녀가 비록 어리지만 young as she is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양보에 대해서 알아봤어. 그러면 여기 다시 봐봐. 양보는 비록 뭐뭐이지만인데 접속사가 do 그 다음에 although 그지? 그 다음에 even if even though 이런 것들이 있어. 자 그래서 자 잘 보세요. 자 부사절을 쫙 보면 이렇단 말이야. 부사절은 주절을 수식하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이제 더 있어. 더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로는 이렇단 말이야. 시간일 때 이런 것들, 이유일 때 이런 것들, 조건 이거, 양보 이거. 그래서 찰칵해서 외워줘야 돼.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럼 이제 예문으로 가볼게. 자 봐. 시간일 때 I did not know. 나는 몰랐어. The news, 그 소식을. Until I turned on the TV. 내가 TV를 켤 때까지 이렇게 돼. 그럼 접속사가 여기 있지. 그지? 그럼 이렇게 딱 끊어가지고 앞쪽이 주절이야. 뒤쪽이 종속절이야. 근데
이 예문을 내가 왜 골랐냐면 여기서 좀 중요한 말이 나와. 나런틸이 나와. 나런틸은 not until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해석을 조금 외웠으면 좋겠어. 뭐뭐 하고 나서야.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하거든.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TV를 켤 때까지는 몰랐어라는 말은 TV를 켜고 나서야 비로소 뉴스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인이야. 원인이 아까 뭐뭐 때문에 그랬잖아. 접속사가 어딨냐면 since. since는 뭐뭐 때문에 아니면 뭐뭐 이후로 이래로인데 현재 완료가 안 나오면 뭐뭐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네가 피곤해 보였기 때문에 you had better. 너 뭐하는 게 낫겠다. 집에 일찍 가는 게 낫겠어. 이렇게 된 거지. 얘가 종속절, 얘가 주절이지. 그 다음 the weather is getting hotter.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now 된 나왔지. 이제 뭐뭐이니까, 그지? 이제 뭐뭐이니까. The rainy season is over. 우기, 비가 오는 계절이 끝났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목적 넣어봤어요. 왜냐면 목적이 생각보다 또 많이 나와. 목적은 이거 보여? So that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여? 뭐뭐하기 위해 이렇게 돼. 자봐, the gourmet eater 미식가란 뜻이야. 미식가는 like to make camp at lunchtime. 자, 점심시간에 야영지를 만드는 걸 좋아해. 뭐 하기 위해? They have several hours. 그들이 몇 시간을 가져서 to set a field oven. 야생에서 오븐을, 화로지, 화로를 만드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돼. 몇 시간을 들여서 뭐 하기 위해? 야생의 오븐을 만들기 위해. 몇 시간을 들이기 위해. 점심시간에 캠프를 만드는 걸더 좋아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의미가 좀 이상한 자연스레 없지만 그렇습니다. So that 붙어 있으면 뭐뭐 하기 위해야. 근데 여기서 조금 고난도 이제 고1쯤 되면 나오기 시작하는 게 last should야. 여기 보시면 이제 부정어가 안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last should, not이 안 들어가 있단 말이야. last should를 뭐뭐 하지 않기 위해라고 해석해야 돼. 그래서 be careful, 조심해. 여기가 이제 주절이지. Lest you should fall on the ice. 얼음 위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조심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도 좀 알아두고. 그 다음에 결과. 어우, 되게 많이 나오지. 조금 줄여서 다시 한번 잡아보죠. 독해에서 되게 문법적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결과 이것도 중요하니까 빨간 거로. 자, so 보이지? so 다음에 형용사 부사가 이렇게 와. Grass that 이렇게 와. so 대신 떨어져 있지. 그러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해석해 보면 제레미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 결과 그는 dread going into his classroom 교실 안에 들어가는 것조차 무서워했다라는 뜻이야. 얘하고는 다르지. so 대신 위에 거는 붙어 있지. 밑에 거는 떨어져 있어. 근데 so that만 쓰느냐? 그건 아니야. such that 이렇게 쓰기도 해. 차이가 뭐냐면. search는 주로 명사가 오면 search를 쓰는 거거든. 그래서 둘다 뜻은 매우야, 매우. very라는 뜻인데, 그지? He had such a good voice. 그는 매우 좋은 목소리를 가져서 그 결과, 야, 결과절인 거야. 결과절이지. He could understand every word he said. 우리는 그가 말하는 모든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자, 잘 봐. 원래는 so는 so 형, 명사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까지 설명하면 글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so 다음에는 형용사 부사, that. 그지? 명사가 있으면 such 다음에는 명사가 있으면 such that.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에 조건. 조건은 if지, 그지? if, 만약, 이렇게 하는 거지. 명사절에서는 if가 뭐뭐인지 아닌지였지만, 부사절에서는 만약, 이렇게 하는 거지. Anybody calls on me, 어떤 누구라도 나에게 전화를 한다면, please tell him, 그에게 말해주세요. I'll be back soon. 내가 곧 되돌아간다고. 이렇게 되고. Bring warm clothes. 따뜻한 옷을 가져오세요. 와, in case 나왔다. In case. 자, 이게 조건인데,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려냐면, 뭐뭐의 경우에, 이런 뜻이거든. 근데 나는 뒤에를 붙이는 걸 좋아해. 뭐뭐의 경우에 대비하여. 이까지 붙이는 걸 좋아해. It is cold. 날씨가 추울 경우에 대비해서 따뜻한 옷을 가져와. 이게 조건이냐?
그 다음에 이제 양보. 와, 아까 했던 거지. 양보. 벗의 의미. 어머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She can stay calm. 침착함을 유지했다.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글자가 갑자기 다른 건다 적어 놓고. 양태, 양태. 양태는 뭐뭐처럼, 뭐뭐대로. 이렇게 해석하거든. 이게 양태란다. Do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해라. 뭐대로, 뭐처럼, as you would be done by. 그 사람에 의해서 행동을 받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는 말이 고야, 오는 말이 곱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까. As you saw, 네가 이게 씨뿌리다야. 씨뿌린 대로. So shall you reap. 너는 립 하면 수확하다. 거둘 것이다. 씨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콩 심은데 콩나고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오늘은 부사절을 공부했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말한 이거 있지? 이거를 딱 클릭해 놓으면 웬만하게 나오면 부사절이에요. 주절을 부연 설명한다. 그리고 발 주절을 부연 설명하기 때문에 부사절하고 형용사절은 없어도 주절은 완전한 문장이야. 문장이 1형식에서 5형식까지 완전하고 명사절은 없으면 안 돼. 그지? 그럼 불완전한 거야. 그렇게 구별할 수도 있다라는 거. 다음 시간에는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바이바이.